너 어제 어디 있었어? 집에 집에 있었어. 왜? 집에 없던데? 집에 있다가 집 앞에 잠깐 친구가 와가지고 잠깐 친구랑 집 앞에서 뭐 얘기하다가 뭐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나중에 들어오긴 했는데 왜? 전화했었어? 집안일로 갑자기만 날 수 없어 미안하게 됐다던 네가 대체 왜 집에는 없어 집안 사람들 모두 네가 어젯밤 말없이 나가 아침에 들어왔다 또 나갔다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했어 도대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무나 기가 막혔어 화가 났지만 참았어 그리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화내기에 앞서 너에게도 마지막으로만 할 기회를 주기로 했어 잘 나에게 말하지 못한 말이 도대체 뭔지 말해봐 저서 말해봐 넌 지금도 듣고 있어 넌 지금도 듣고 있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믿어달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게 사실이면 그게 정말로 사실이면 네가 더듬을 리가 없어 지금 더듬을 리가 없어 지금 하는 말이 말이 되는 것 같니 어쩜 그렇게 하는 얘기가 네가 하나도 맞지를 않니 왜 그러니 그럼 그럴수록 내 생각이 맞다는 얘기잖니 아 그럼 난 어떡하니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제발 내게 모든 걸 말해봐 저서 말해봐 지금도 듣고 있어 지금도 듣고 있어 이라고 말하면서 살라고 말하면서 그게 사실이면 그게 정말로 사실이면 서듬을 리가 없어 지금 서듬을 리가 없어 보기에도 거짓말 같고 아 듣고 있어도 다 거짓말 같고 아 냄새도 거짓말 냄새가 풍기고 아 만져봐도 거짓말쟁이처럼 떨고 있고 그러면서도 왜 너를 못 믿냐고 말하는 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은 나는 너는 참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잘못이 아닐까 내가 너를 너무 믿어서 결국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내가 뭔가 모자라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 그걸 채우려고 한 게 아닐까 지금도 듣고 있어 지금도 듣고 있어 이라고 말하면서 살라고 말하면서 그게 사실이면 그게 정말로 사실이면 네